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콘 한국 2015년 와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키노트 발표를 하게 된 서상현입니다. 제목을 파이썬 내다보기라고 하고 뭔가 발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행사가 한번 연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발표 자료를 만들기 전에 발표 소개를 먼저 냈어요. 그래서, 발표 소개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서상현이고요. 파이썬을 쓴 지는 이제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파이썬 2.0이 막 이제 최신 버전으로 나왔을 때 쓰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파이썬을 좀 활발하게 쓰고 있지는 못하고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2003년부터 이제 파이파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닷넷에서 돌아가는 파이썬인 아이언 파이썬을 개발했을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발표를 보시면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이제 대화하다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이런 예문이 나오거든요. 컴퓨터 언어란 사람이 컴퓨터와 서로 대화하는데 필요한 언어다. 그런데 저는 뭐 훌륭한 예문이지만 여기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컴퓨터와 대화하는데 필요한 언어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과 대화하는데 필요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이제 내가 의도한 뜻과 대화를 듣는 사람이 이해한 뜻 사이에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주세요 라고 하면 이심전심으로 이해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듣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과가 같을 수도 있지만, 사과를 달라고 했는데 귤을 준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내가 생각하는 사과는 오른쪽에 있는 갈라 사과였지만, 레드 딜리셔스 사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만족스럽다, 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과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품종의 사과를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해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한 것보다 이제 정해지지 않은 것이 언어에서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면, 이제 다음에 보면, 나는 사과를 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사과를 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과가 아닌 거죠. 네, 사과가 아니라, 풋사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파이썬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에 이제 사전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전 이제 딕셔너리가 있는데, 사전에는 순서가 없다고 파이썬은 공부를 할때 배웁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을 때 실행을 하면 실제로 실행된 결과는 이제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결과로 1과 2가 프린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뜻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해한 뜻은 1인데, 우리가 의도하기는 1, 2가 나올 수도 있고 2, 1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이제 특정 사과의 품종을 정해서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컴퓨터가 사과를 준 좋은 사례가 되는데, 아까 전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꾼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이제 사전을 반복을 하는데 한 번을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하면 우리가 생각한 거는 1212가 나오거나 21212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정말로 순서가 없다면 첫 번째 반복과 두 번째 반복의 순서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는 순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임의에 고정된 순서가 있어서 다시 반복할 때는 같은 순서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설계하는 것이 어렵고 구현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과 컴퓨터가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정하기가 어려운데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더 이제 정보가 손실되고 여기서는 이제 꼭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한 달 전에 프로그램을 짰던 나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파이썬에 추가된 기능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PEP라고 이제 파이썬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이제 제안을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그 파이썬 3.5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2015년 9월에 나올 예정인데 파이썬 3.5에 타입 힌트라는 것이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파이썬은 이제 동적 타입을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타입 힌트가 들어간다고 이제 파이썬이 정적 타입 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PEP에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가 해서 이제 목표인 것과 목표가 아닌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정적 분석 도구라고 이제 버그를 잡아주는 도구가 이제 버그를 잡을 수 있도록 아니면 통합 개발 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데 더욱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예, 타입 힌트가 사용이 될 것이고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타입을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타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더 빨리 실행한다거나 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파이썬 3.5에 추가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짠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어서 예,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간단한 예제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이제 사용자 아이디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활동한 날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퍼키라는 사용자가 이제 1일과 2일에 접속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데이터 접속한 시점을 이제 체크로 나타냈는데요.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어느 날짜에 접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를 보고 싶다 이렇게 그 코호트 분석이라고 분류를 해서 보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호트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을 했는데 작성을 하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파이썬 치면 프롬프트가 나오죠. 리드 이발 프린트루프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딕셔너리를 써서
아까 전에 입력한 데이터에서 이제 사용자를 T로 하는 사전을 돌면서 처음 접속한 날짜에다가 이제 그날 접속을 했다라고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면 이런 이제 결과가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잘 나오네 하고 이제 이걸 이제 파일에 함수로 정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으로 한 거는 글자 크기를 크게 하라 그랬는데 슬라이드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까 보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이런 함수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프로그램을 고치려고 다시 파일을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그 프롬프트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그 데이터를 입력을 했으니까 여기 함수에 뭐 넘겨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한달 전에 만들어서 까먹었어요. 그죠? 무슨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는지 소스만 보고 알 수가 없어서 아, 여기에 뭘 넘겨줘야 됐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기존 파이썬에도 이제 좋은 게 있었는데 그 함수에다가 문서를 달수 있잖아요. 덕스트링이라고. 그래서 파이썬엔 지금까지 닥텍스트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작업했던 거를 그대로 닥스트링에다가 적어주면 액티비티는 어떻게 하고 겟호코츠하고 이제 결과를 적어주면 닥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뭘 넘겨줘야 되는지 까먹었을 때 그게 이제 문서에 있는 거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닥테스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제 파이썬 3.5에 이제 추가가 된 거는 이제 타입 힌트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그거를 사용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고 네, 줄이 하나가 비었는데 줄이 위로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타이핑이라는 모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이핑에서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와 리스트가 있다. 근데 무슨 리스트냐? 아무거나 들어가는 리스트가 아니라 정수가 들어가는 리스트다. 해서 마치 C++이나 자바에서 제네릭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타입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타입 선언을 하는 문법은 함수 인자 뒤에다가 콜론을 찍고 타입 이름을 적어주면 되거든요. 타입에 이제 특별한 문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파이썬에서 식을 나타내는 문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데이터 외에도 이거는 이제 문자열 키를 가지고 정수 값의 목록을 값으로 가지는 사전이다. 그래서 정수 키를 가지고 문자열 목록 값을 돌려주는 사전을 반환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까 소스 코드를 보면 꼭 이제 문자열 키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정수 키여도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스트링이나 인트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타입이기만 하면 A에서 B로 가는 타입이면 B에서 A로 가는 타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나타낼 수 있게 예, 타입 힌트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으면 아, 나중에 내가 읽어볼 때 잊어먹지 않았다는 거 외에 이제 뭐가 좋은가 하면은 내가 타입을 맞게 적었는지 체크를 해주는 도구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이제 정적 분석, 버그를 찾기 위해서 정적 분석을 해주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파이라는 거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 파이썬 실행할 때처럼 마이파이, 테스트.py 하면은 이제 버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버그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는 값이 이제 타입은 맞지만 잘못된 값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예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넣는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용자가 활동한 날짜가 이제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가 아니라 2,1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함수 안에서 소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에서 소팅을 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문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타입으로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활동한 날짜를 가져오게 되는데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사용자가 있으면 그런 것은 이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타입 선언이라는 게 이제 모든 버그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이제 아까 전에 독 테스트라거나 따로 테스트로 해서 버그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발표 준비 연습을 안 해서 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은 이제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인데 그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의도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도를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쓰는 이유는 그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유인 것처럼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이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션들도 있고 네. 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의 발표도 있지만 예, 주변에 같이 파이썬을 쓰는 분들과 친하게 예, 진행이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다 같이 예, 성공적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타입 힌트에 대한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받기는 할게요. 네. 아무도 없으시면 개인적인 질문도 받을게요. 질문을 어떻게 마이크가 있나요? 아 아직 준비가 안 됐네. 요즘에는 파이썬을 잘 안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왜 그러신가요? 그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지금 받은 질문이 요즘에는 파이썬을 안 쓴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 어? 파이썬을 써야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네. 네.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파이썬을 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바람직한 답변은 아, 파이썬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파이썬을 쓰게 이제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잘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코우트 분석하는 데 쓰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받은 분석 질문이 파이썬에서 사용할 만한 이제 정적 분석 툴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소개한 것처럼 마이파이라는 좋은 정적 분석 툴이 있습니다. 써보시고요. 네. 근데 이제 마이파이를 쓰려면 그 타이핑트를 써야 이제 타입 체크를 해주거든요. 예. 네, 근데 그 타이핑트는 이제 문법이 파이썬 3에만 들어가 있어요. 파이썬 2에서는 타이핑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문법 에러가 나요. 그런데 이제 파이썬 2에서도 쓰고 싶잖아요. 아, 물론 모두들 파이썬 3를 써 주셔야겠지만, 예, 그런 제가 파이썬을 못 쓰고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파이에서는 그 파이썬 2에서도 타이핑트를 줄 수 있게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 .py 파일에는 이제 콜론을 찍고 타입을 줄 수가 없으니까 문법 에러가 나니까 그 같은 자리에 이제 확장자가 py i, 그러니까 python include 파일이라고 py i라는 파일에 이제 그 타입 시그니처만 적어주면 그 정적 분석기가 분석을 할 때 이제 똑같은 이름의 끝에 py i가 있는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읽고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타입을 안 적고 이제 내가 왜 타입을 적어야 되냐, 타입이 뭔지 정적 분석기가 알아서 알아내가지고 버그를 찾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정적 분석기 관련된 일을 해보고 그러기도 했는데 파이썬을 정적 분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서 이제 타이핑트 같은 게 추가가 된 거고요. 그래도 이제 오타라도 찾아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는 이제 추천드릴 만한 게 이제 파이플레이크라는 도구가 있어요.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 PIP 인스톨 파이플레이크 하시고 파이플레이크 해가지고 파일에다가 넣어주면 오타를 찾아줍니다. 예, 네, 그냥 그게 다예요. 네. 예, 지금 받은 질문이 제가 이제 파이파이 프로젝트에, 파이파이는 이제 그 저스트 인 타임 컴파일을 사용하는 이제 파이썬 구현이거든요. 파이썬보다 빨라요.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석하게 된 계기를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제 슬라이드 쉐어 계정에 가시면 제가 전에 그 파이파이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이거보다 훨씬 긴 슬라이드로 발표를 한 자료가 있기는 있어요. 네. 그 간단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제 파이썬 데브 메일링 리스트를 읽고 있었는데 누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꼈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생이었는데 그 여름방학에 그 학교에 남아서 이제 뭐 동아리 프로젝트를 한다고 실제로 동아리 프로젝트를 하지는 않고 동아리원들이랑 이제 수다를 하고 이제 밤새서 놀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 오늘은 뭐하지 하다가 이제 메일을 보다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아까 했잖아. 그쵸? 아, 한 분만 더. 네? 파이썬 프로젝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어떤 거였나요? 네, 받은 질문이 파이썬으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제일 재밌었던 네, 프로젝트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설계를 해서 구현을 해보는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파이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 이제 학생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 제 생각보다 더잘 따라와주셔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개발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 뭐 이런 언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대세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뭐 커피스크립트나 뭐 타입스크립트 같은 언어도 있고 그랬는데, 그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백 같은 거 어싱크로너스하게 하는 거를 그냥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작성하면 이제 콜백으로 바꿔주는 그런 컴파일러를 파이썬으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아,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러 오시면 지금도 소스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 외에도 재밌는 프로젝트는 많았는데, 파이파이 프로젝트 참여한 것도 재밌었고요. 그 외에 이제 이번에 발표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그 호봉이라고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이제 자료를 공개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국회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이 이제 아레아 한글 HWP 파일이랑 PDF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받아서 이제 검색할 수 있게 HTML로 해주는 뭐 크롤러 같은 걸 작성하는 것이 있었는데, 재밌는 프로젝트였어요. 네, 감사합니다.